출장 보냈더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데이트만 하고 온 재승이형 커플. 특단의 조치로 커플들을 찢어 출장을 보내기로 했다. 오늘은 세 번째 주자인 재승 현서가 가는 날이다. 참고로 이 두 사람은 신세야 하이포이요. 진심은 통한다? 진심은 통한다. 이상하지 않았어? 나 근데 현서가 진짜 이상해. 너 이상해. 너 그 여기 너. 아 재승이지? 나! 선생님 저 가야 되는데 현서님이 수영복 갖고 왔거든요. 한번 안 보실래요? 땡큐존스 일하러 가는데 신나갖고 수영복을 챙겨왔어요. 아니 이게 좀 이상하네. 이거 지금 유행이거든? 아니 왜 이래 진짜. 아니 지금 왜 이래. 브라질리언 하고 있는 거야? 아니 안 하겠다. 아. 언니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. 놀다 올게요. 아니 놀다 오는 거 아니라고요. 죄송해요. 하네? 아 예예. 근데 우리 둘이 가는 거 여행 처음이잖아. 우리 둘만 F잖아. 아 놀러 왔네 이 사람. 우리 이거 만들자. 이렇게 재승이 해. 그게 뭐예요? F 이렇게. 빨리 F 풀을 하라고. 아 F 아 진짜 왜 이렇게 신났어. 재승이 형 가는 거 재밌는데? 죄송한데 택시 타고 여기 온 거밖에 없어요 지금. F 아 그게 F F 저거 이거? 저 저거 먹게요 저거. 이거? 네 무슨? 네? 냄새 짙대는데? 그거 진짜 맛있어요. 와 김치 참치 주먹밥에 와 김치 진짜 처음 먹어봐. 왜요? 맨날 늦어가지고. 아 바쁘니까? 우리 그 일 약간 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먹는 거예요. 먹고서 얘기를 해요. 응. 그럼 한번 드셔보세요. 어. 이제 다 왔어. 레전드죠. 이제 스벨 때 안 먹는 거 아니었어? 오늘 맥주 한 잔? 아 그 정도 할 수 있어요. 애플북스 바다 보면서 한 손에 핫팩 하나 들고 어? 한 왼손에 맥주 들고 개 좋다. 아 진짜 일하러 가야 된다니까. 도착해서 우리 먼저 일을 빨리 해봐. 아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. 궁금해.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터뷰를 따는 게 맞아요. 우리 요거 아 근데 유명인데. 요거 나 근데 잘 몰라. 요거가 뭐야? 늘 제가 하는 생각이지만 크리에이터 그리고 광고 시장이 너무 비정상적이에요. 크리에이터는 돈 받고 광고주가 원하는 말을 그냥 해주고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전혀 결국엔 그 최종 피해는 시청자들한테 다 가는 거예요. 크리에이터도 책임감을 가질 수 있고 광고주도 좋고 브랜드도 좋고 시청자들도 좋은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결국은 좋은 컨텐츠를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환경과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돼야 돼요. 브랜드 입장에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줘서 뭐가 좋은지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거야? 그걸 이제 들으러 가는 거죠. 이번 여행의 목표는 그거예요. 그 외적으로는 놀아도 돼요. 딱 목표는 그거 하나. 이 요구로 인해서 어느 좋은 정말 좋은 효과를 받았고 이런 건 좀 별로 안 좋았다 이런 좀 리얼한 피드백을 우리와 피드백을 받는 걸 받으러 가는 거네. 네. 내 인터뷰를 잘 따야 돼요. 내가 할 거는 뭐 삼각대야? 아니요 가서 질문을 해야 돼요. 내가 질문하는 거야? 그쵸. 아 그래?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부터 이렇게 초조해. 아, 이렇게? 나도 약간 커리어우먼 같은 면모가 있어. 와, 근데 나 반바다 때도 이 날씨는 좋으니까. 날씨는 너무 따뜻한데? 와, 딱 봄 같아. 선생님 이모님이세요? 나도 예쁘게 찍어줘. 저 머리 개판인데. 아 진짜 졸라 멋있게 다 내려놓고
아련한 댕댕이처럼 내려놓고 막 저도 머리 이래요. 뭐예요? 슬립백. 바닥에 벌레 말까봐. 교수님 한번 보여드릴까요? 아 진짜 일하러 갑시다. 감사합니다. 이걸 꼽으면 인터뷰가 잘 돼요? 아니 행운이 따라와. 그러니까 그 저한테 지금 필요한 행운은 그건데. 근데 저 이상할 것 같은데. 머리 뭐 안 발랐지? 네. 좀 사람들 이상하게 볼 것 같은데? 근데 어떻게 일을 잘해야 되는데. 알았어요 갑시다. 응, 행운을 따온다 이거?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거 창피해서 잘할 수 있으면 괜찮아. 아 그만큼 부담이 크구나. 그러면 얘한테 말 걸어봐 한번. 뭐라고 해야 돼요? 도와줄 거지? 이렇게. 그럼 잘 돼요 확실해요? 도와주래. 도와줄 거지 귤빈아. 귤빈이 말한 거야. 뒤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는 것 같은데. 아! 어, 안녕하세요. 뭐야? 행운의 길피. 아, 둘 다 뭐야? 아, 행운의 행운. 와. 그러면 네. 공고 하나 해도 되나? 아니요. 아니, 저희 아무거나 안 돼요. 안 돼, 안 돼! 아니, 내 술이란 말, 내 거, 내가. 아니, 나. 네, 네. 와, 이거 생각지도. 딱 좋아. 어. 화면에 빡쳐냈다. 자 이게 이제 이 편집하고 나 진짜 다음부터 한 동안 일 안 할 거야 진짜. 2월 24일 저희 호텔 앞에 머슬비치에서 최종 1인자가 1,000만 원을 가져가는 피지컬 상승치라는 재미난 게임을 저희가 주최를 해요. 꼭 힘센 남자가 1등을 하는 게 아니라 팀전으로, 팀전. 아~ 랜덤으로 섞여서 제가 이제 다음 주말부터 홍대에 갈 거예요. 어? 어? 진짜 대표님이세요? 네. 그럼 만약에 관심 있으면은 한번 이거 신청해보시면 오, 좋은 추억이 되실 겁니다. 더 마감하기 전에 보이시죠? 마감 임박. 거짓말이죠? 응. 마감했는데 내가 이거 왜 만들겠어. 나 카메라 롤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할게요. 요거로 얼마를 파셨나요? 어, 제 기억에 맞다면 18억 팔았습니다. 아, 진짜요? 네. 아, 그러면. 지금 시대에 가장 현명한 광고 방법인 것 같아요. 아니, 됐습니다. 오빠, 감사합니다. 뭐야, 끝났어? 네. 근데 저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봐도 돼요? 추워서 옷 좀 입어주세요. 궁금한 거 물어봐도 돼요? 어? 어 물어봐. 아니 진짜 저희 한 거 18억 벌었어요? 18억. 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뭐지? 그냥 광고 맡기는 거랑 이거 요구로 하는 거랑 매출 차이 많이 나요? 매출 차이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다른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광고나 네이버 광고는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100만 원을 쓰면은 네. 물론 데이터로 집계는 되지만 그로 인해서 호텔로 얼마나 유입이 되는지 정확히 집계는 안 돼. 아 그래요? 근데 이제 요거의 가장 큰 장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. 첫 번째 장점 아까 얘기한 광고비 없이 수익 쉐어기 때문에 네. 서로 잘해야만 서로 잘하게 되는 그게 첫 번째 장점이고 네. 두 번째 장점은 결과물이 눈에 보여지니까. 아,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를 팔았냐 이거를 딱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. 어, 그 패키지로 들어오는 손님들은 집객이 되잖아.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온라인 광고나 구글 광고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이제 정확히 숫자로 표현이 안 되죠. 그래서 항상 광고비를 쓰면서도 이게 맞나 싶은. 매출이 안 나올 때도 많아요. 그럼 광고 해도. 그런 많죠. 심지어 이름만 얘기하면 알 법한 뭐 몇백만 원밖에 안 나올 때도. 아 진짜? 그럼 거기 광고비를 얼마나 줘요? 5천만 원, 1억. 할 수 없다니. 그 광고를 맡긴 회사는 결과물이 없으니까 돈만 나는. 그 약간 책임감이 너무 누굴 뭔가.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가 이제 검증이 안 된 회사들은 의리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. 나는 만약에 광고를 하고 싶은데 어디다 광고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나한테 물어본다면 나는 요거? 요거
잃을 게 없어. 같이 윈윈하거나 같이 안 되거나. 맞아. 그렇다고 안 된다고 해도 광고비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. 그치, 그치. 그냥 팔린 만큼 수수료만 주는 거고. 그치, 그치. 이게 맞아.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. 상생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좋다. 일 우리 잘 끝냈지? 잘했어. 이제 놀자. 얼추 다 뒤졌어. 아 힘들다. 이제 시작인데 뭐가 힘들어? 저는 이제 일 끝나서 기가 빠져요. 아, 일 내가 다 했는데? 내가 너무 걱정을 많이 했나 봐. 이제 긴장이 풀렸구나. 네. 저랑 쇼츠 찍고 싶다고요? 응. 아, 저 못해요. 왜? 아 이걸 어떻게 해? 아 한번 불러보자. 나 부른다? 자 어떻게 부르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. 아 오케이 나 이해했어 이해했어. 어 가, 불러봐. 네. 시작. 아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? 아 등으로 부르네. 아 우리가 나 이해했다 이해했다 이해했다. 다리로 불러서. 다리로 했잖아. 발을 이렇게 갔잖아요. 어. 발이 이렇게 가는 거네. 아 좋다. 이해했다. 오 잘하네. 이해했다 이해했다 이해했다. 아 오케이. 나도 해볼게. 아니야. 어떻게 해? 그러니까 발이 절로 가야 돼. 아니야. 발이 이렇게. 조개나 먹으러 가죠. 가자. 그럼 이제 부담 내려놓고 즐겨 놀자. 그래서 머리 삐고 왔잖아요. 어린왕자다. 저 어린왕자 진짜 좋아해요. 아 우리 남자 나도 좋아해. 그거 뭐야 개미 코끼리 먹은 거. 스쿠터 타고 싶다. 이란 씨? 티야? 아 재밌겠다 스쿠터. 이리. 아 여기다. 아 여기 뭐가 많네. 조개집이네 그냥. 감귤이 있는 거였어 처음이죠. 그치? 어때? 너무 떨려요. 싫어한 거야? 아니요. 와. 아! 깜짝이야. 이건 다 먹었다. 소주 달리게? 이제 얼마 안 남았어. 와 달린다. 안 쓰지? 나 아예 그냥 택도 안 뗐네. 새 거야 완전 새 거. 헐 개 이쁨. 다 입었어요? 짠. 아 왜? 아니 이거 예쁨이라니까. 아 진심이야? 가자. 이거 볼게. 얼굴 봐봐요. 나 예뻐서 그래 안 웃게 예뻐?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? 이게 뭐야? 뭐 이렇게 한 박자씩 느려. 주택! 주택!
나 이거 진짜 좋아한대. 이거 개 맛있는 거 알지? 알지. 매운새 오지 이거? 매운새.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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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개 맛있어? 진짜 맛있다. 짠. 짠. 아 재승이 수준은 거 처음 보는데? 진짜 맛있다. 아, 또 희한이 혼나겠는데? 에? 희한이 자기는 술을 좋아하는데 재승이 술을 아예 안 좋아하니까 자기도 재승을 위해서 술 안 먹게 된대. 근데 여기서 소주를 피웠다? 세 잔 먹어버리면 좋댔어. 노래 하나 땅땅땅땅땅. 이 개좀. 이 노래 저 진짜 숨은 명곡이라 생각해요. 가사도. 네. 저 이름풍의 노래 중에 하나 더 좋아하는 게 시아의 결혼할까요? 어 맞아요. 이런 느낌 진짜. 그대를 사랑할게요. 그대를 바라볼게요. 그리고 저 카라 허니도 되게 좋아해요. 허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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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맞아 허니. 근데 제가 생일이어가지고 블루투스 마이크인데? 짠! 뭔데요 그게? 야과? 피커로 템이 틀어줄까? 어? 보이는 거? 어? 잘 보이네. 얼굴 안 나오겠지? 얼굴 안 나오겠지 내 눈? 아 나 이거밖에 몰라요. 아 뭔지 알아. 일단 해보세요. 아 맞아. 오, 오, 맞아 이거 오, 맞아. 맞아 맞아. 오. 안 들어. 나 얼굴 됐다. 드승 괜찮아? 드승 남자니까 웃을 수 있어. 어? 어 생각보다 안 추워. 별로 안 춥네. 어? 지금 이 정도면 개 낭만이야. 진짜 좋아. 네? 근데 이게 가까이 가잖아요. 응. 그럼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어둠 속에서 철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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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소리가 들려요. 야, 안 돼? 아니 그 파도 파도 철썩 철썩 소리가 들린다고. 에 저기 철썩들 재승 개쁨. 우와. 아 이 카메라로 안 담겨. 역시 낭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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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네스 못 참지. 갑자기 죄송합니다. 근데 막 이런 분위기에 이런 노래 들으면 여자친구가 보고 싶어.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? 아 지금 내 옆에 승배가 있었으면 좋겠다. 그냥 보고 싶어? 그쵸. 귀여운 것들 나 한 번 와야겠다. 아 근데 또 흑겨운이 살만한 모습이지. 맞아. 아 재수 아, 근데 이 날씨 지금 딱 엄청 춥지도 않고. 아나 진짜 왜냐면 나는 승배랑 승배 똑같잖아. 네. 와 승나 나 내가 너무 좋아하는 분위기야. 근데 재승도 예쁘잖아. 저도 이걸 되게 좋아하는 분위기야. 아 근데 난 지금 내가 실제로 너무 좋으니까 승나도 너무 행복했어. 근데 저는 뭐 희연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뭔가 이 순간을 그래도 함께 있고 싶어요. 자꾸 오늘 계속 생각났어?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. 맛있는 먹은 걸 먹을 때나 뭔가 물놀이 할 때나 술 먹는 것도 사실 희연이 되게 먹고 싶은데 나한테 가서 희연이랑 술 좀 먹어야 돼야겠다. 뭐야 나만 그런 거예요? 아 근데 나는 근데 승배랑도 좋지만 재승이랑도 좋은데? 우리는 둘이 이렇게 시간 보낼 거잖아. 처음이잖아. 희연이 보고 싶다. 아! 오! 안 됐다. 싸네. 술 취해서 또 술 떠들라.
짠. 저희 가요 여러분. 재승 얼굴만 보여준 이유는 전 쌩얼이기 때문에. 아 근데 아 10시 반 귀찮아 좀. 빨리 가야죠. 일이 끝났으니까. 아 진짜. 행복했어요? 어 우리 좋았지 근데. 나 어제 그 춤출 때가 좋았어. 야광추. 그래 세우지도 바로 보자. 네. 좋았어 재승. 이제 저희는 인생으로 돌아갑니다 저희는. 안녕 해주세요.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109번으로 전화주세요. 마음을 듣는 109.